터치터치 게임은 10월 2일 목요일 준비한 소식입니다. 차세대 카드배틀 RPG 큐랄의 마법 도서관이 신규 시즌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인기 글로벌 퍼즐 게임 몬스터 버스터즈 포 카카오가 위메이드와 손을 잡고 정식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엔진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3D RPG 하트캐슬이 네이버 앱스토어를 통해 전격 출시되었습니다. 모바일 라인 콤보 RPG 큐브 스트라이커 포 카카오가 출시되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무한 던전 MORPG 에덴 실현의 땅이 1차 CBT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10월 7일까지 2차 CBT를 진행합니다. 터치터치 게임은 10월 2일 목요일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게임 방송 안녕하세요. 헝그리 TV 차보경입니다. 비만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나도 함께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실험은 비만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조금 더 높은 열량의 음식을 주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비교 대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다 보면 남들이 봤을 때도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차세대 카드배틀 RPG 큐랄의 마법 도서관이 새로운 시즌 뮤즈의 혼을 업데이트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뮤즈의 혼 업데이트는 음악의 여신을 테마로 총 15종에 이르는 신규 마도서를 추가했는데요. 영국의 유명 음악가 링고를 비롯해 폴란드가 나온 작곡가 쇼팽,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노래로 치명적인 마력을 내뿜는 요정 세이렌, 모던 기타의 아버지 안토니오 토레스 등 음악과 관련된 전설적인 인물들의 특유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수집의 재미를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도서 제작 시스템을 통해 이벤트 맵에서 얻는 재료들로 마도서를 제작하거나 기능성 마도서로 금서의 결속 수치를 한 단계 올려주는 금서결속서, 마도서의 결속 최대 한계치를 증가시켜주는 초월서도 함께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벤트 다시 보기 기능을 추가해 큐랄의 마법 도서관만의 독특한 세계가 펼쳐지는 지난 시즌의 스토리를 다시 볼 수 있는 컨텐츠까지 추가했습니다.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거나 카드배틀 RPG를 즐겨하는 유저라면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